안녕하세요. 전원주택 전문 다음 카페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카페직입니다. 오늘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직접 만나 뵙고 톡쇼를 한번 진행해 보자 해서 이 방송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느냐 하면은 제가 전원주택 개발업을 하고 이 업계에서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취급한 지 벌써 한 30여 년이 넘었거든요. 30여 년이 넘었던 그 시간 동안에 가지고 있는 제 노하우를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번 서로 정보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저희 카페에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도 있지만은 오픈된 장소에서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한 30분을 모시고 서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도 나누고 또 공개된 공간에서 서로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문답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시간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착순 30분을 모시고 하려고 하는데 지난 원래 10일 날 저희가 하려고 했어요. 10일 날 하려고 했는데 날씨도 덥고 태풍도 온다고 하니 일주일을 연기해가지고 8월 17일 날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 주제는 주로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전원 생활을 하면서 즐기는 것도 있겠지만은 또 남들보다는 저렴하게 전원주택 부지도 마련하고 집도 짓고 하는 그런 방법도 찾고요. 또 저렴하게 사면은 그만큼 수익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런 방법을 저희가 허심탄회하게 아주 공개된 공간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핫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건드려 보려고 하니까 귀한 시간이지만 시간을 좀 내셔서 한번 참석해 주시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나름은 그래도 한 30여 년을 이 방면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궁금했던 부분들을 아마 속 시원하게 얘기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 제목을 그래서 산골 전원주택이야기 톡쇼라고 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호응해 주시면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토크쇼 참가는요, 8월 17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한 2시간 동안 토크쇼식으로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얘기하고 저희 노하우도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오픈되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노하우도 서로 얘기하고요. 12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한 1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요. 뭐 맛있는 식사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사를 하고 제가 개발을 하고 저렴하게 개발을 했던 거또 그런 현장들을 몇개또 식사를 마치고 현장들을 몇개 한번 답사를 해볼까 합니다. 답사를 해봐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고 알기 쉽게 한번 안내해 드리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긴 바라고요. 장소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카페 사무실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경강로 797. 옛날 주소로 말하자면은 서원면 유현리 120-1입니다. 120-1이고요. 가능한 한 10시 반까지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지원 방법은 문자 접수를 하는데요. 좌측 상단에 우리 팀장님이 김 팀장님의 전화번호가 올라갈 겁니다. 전화번호로 직접 문자를 주셔도 되고요. 아래에 있는 저희 카페 주소, 다음에 있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 글이 검색을 해보셔가지고 공지사항에 보시면 나옵니다. 카페 주소를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그쪽에다 댓글을 달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문자로 좀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회원님들이 많이 동조를 해주시면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은 가끔은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 저한테 용기도 좀 주시고 또 이왕이면 힘도 주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가족님들, 유튜브 가족님들의 관심입니다. 그 관심의 표출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하기도 눌러주시면은 제가 힘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또 8월 17일 날 많은 분이 참석해 주셔서 저한테 힘을 갖고 서로 많은 정보를 교환했으면 합니다. 그 시간은 굉장히 핫한 부분, 오픈된 공간에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